안녕하세요. 다산의 대표 전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주를 한번 세웠는데 그것에 이어 이제 전주, 즉 전봇대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는지 대표적으로 직접 붙어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즉이 머리끝부터 저기 이렇게 아래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관찰력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주가 서 있는데 이렇게 고깔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금속 재료로 무엇인가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금속 재료는 제일 위에 지나가는, 제일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하나 붙잡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 선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이 선을 공중으로 지나가는 선이라고 해서 가공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가공지선의 역할은 사실 전기 에너지를 보낸다기보다는 낙뢰로부터 여기 이렇게 지지직 하고 번개가 쳤을 때이 낙뢰로부터 이 아래에 있는 변압기라든지 기타 기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종의 피뢰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공지선입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은 이 아래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되고, 일정한 간격을 두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하나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가공지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지선 지지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적은 바로 낙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공지선 지지대 바로 밑으로 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각종 기구들을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글로 써볼게요. 이걸 우리는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인 포스트 애자 위에 22,900볼트의 전력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올라가 있고, 자, 이렇게 또두개 올라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 있게 되죠. 이 라인 포스트 애자는 그러니까 이 전력선을 살짝 이렇게 떠 받치고 있는 구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라인 포스트 애자는 어디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장치 볼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완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완철이라고 해서 완철 구조물에다가 라인 포스트 애자를 얹게 되는 거고, 역시 완철도 전주와 함께 지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철을 지지하는 요 장치, 이걸 우리가 암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암타이가 있고, 그리고 암타이로 전체적으로 무게를 분산하는 것과 함께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에서 역시 완철도 두 개를 가지고 전주와 직접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완철 밴드라고 하는 것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암타이를 쭉 내렸는데 이 암타이 역시 전주와 한번더 묶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타이 밴드라고 하게 되고, 이 암타이 밴드는 이 아래쪽에 나오게 되는 밴드와 또 같아서 여기 보면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수직으로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레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레크는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 특고압, 즉 22,900볼트를 가로로 우리가 가선하는 것과는 달리 이 레크는 이렇게 수직으로 전선을 배선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개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저압 가선용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수직으로 저압 선로를 바로 배선할 때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순서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 3개와 접지선 혹은 중성선을 맨 위에 놓게 되는데, 제일 위에 위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중성선 혹은 접지선이 되는 거고요. 중성선. 그 다음에 전력선은 이 아래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레크를 고정하게 되는 요거, 요것도 역시 우리가 암타이 밴드 혹은 레크 밴드라고 부르는 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주의 구성 요소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전주가 고깔 모자를 하나 쓰고 있네요. 가공지선 지지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가공지선 지지대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섬, 자, 이것은 낙뢰로부터 배전 기구들을 보호하는 가공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력선을 쭉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인 포스트 애자, 그 애자를 달기 위해서 완철, 그 완철을 지지하기 위해서 암타이, 그 암타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암타이 밴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역시 이 완철도 잡고 있는 모양으로 완철 밴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저압선로에서는 반드시 전기를 수직으로 배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레크가 되겠고요. 이 레크도 역시 레크 밴드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변압기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주를 세우고 일단 전주에다가 이런 부속 설비들을 하고 그리고 부속 설비를 한 다음에 더 부가적인 장치를 달게 되는 것. 그 이후에는 이제 가장 낮은 쪽에는 뭐 통신선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전주의 기본 모양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주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 전주에 사실 필요 없는 부속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저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아 저게 저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우리가 뭐 혹시 친구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게 될때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는 것도 좋지만 하늘 위를 조금 바라보면서 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보는 것도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주에 붙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